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체육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테스터 김종민입니다.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 2023 포스프 대학배구 U리그 남자대학부. 오늘 한양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두 팀의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조선대학교 김건우, 이승원, 이준석, 진욱재, 심효승, 김민영 선수가 경기에 출전합니다. 한양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정성원, 이현진, 이준영, 임동균, 박상우, 김영근 선수가 출전합니다. 1세트 출발합니다. 이승원의 서브 뚝 떨어집니다. 오, 살려내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조선대의 득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공 시도 들어왔습니다. 언더핸드로 받아놨습니다. 토스 빈 공간 정확하게 노립니다. 득점. 높게 뛰었고요. 힘을 실었습니다. 자, 받아내면서 속공 연결. 뒤쪽 커버 되지 않았습니다. 한양대의 득점. 김인영의 서브. 중앙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백토스 뒷공간 터치 아웃입니다. 언더핸드 리시브. 자, 백토스를 선택한 심효승이고요. 대각선 공격 성공 조선대입니다. 점수 차이를 좁혀가야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블럭킹 아웃입니다. 이준영의 서브. 자, 전위에서 왼쪽 선택. 대각선 바라봅니다. 커버되지 않았습니다. 득점. 순간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백토스 블러킹 아웃입니다. 이렇게 25-19 한양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두 팀의 2세트 경기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영근의 서브 오버핸드로 받아놨습니다. 백토스 때려봅니다만 블러킹 막혔습니다. 짧게 떨어뜨렸어요. 이번에도 김인영 방면이었고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6번 자리 받아놓고 왼쪽 보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커버 이후에 다시 아하! 패스 페인트 득점! 서브 이어갑니다. 막아봤는데요. 들어옵니다. 조선대 연속된 득점! 경기란 점차입니다. 한양대 공격 왼쪽 밀어줍니다. 공격 블러킹으로 막아냅니다. 앞쪽을 지켰던 이준석입니다. 김건우 3명이 모여있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으로 블러킹! 아웃입니다. 서브 이어갔습니다. 백토스 선택 왼손 강타 받지 못할 곳으로 떨고 넣습니다. 자, 동점 상황에서 한양대 서브 오른쪽인데요. 블러킹 아하 또 한 번 제자리에 떨어지는 공 높게 뛰었고 힘을 실었습니다. 자, 수비가 됐고요. 블러킹 득점. 뒤져있는 한양대의 공격 받아낸 이후에 직접 갑니다. 터치업 김영근. 자, 조선대 어렵게 이 상황을 넘겨보려 하는데요. 아, 조선대의 득점입니다. 이 경기도 5세트 접전이었습니다. 조선대 공격. 자, 블러킹 멀리 튀었습니다. 조선대 득점. 오버핸드 멈춰놨어요. 자, 그리고 블러킹. 조선대 서브. 이준석의 공이 날아왔습니다. 짧게 갑니다. 속공 정확한 득점. 김영근이 일단 슬쩍 넘겨줍니다. 조선대 공격 속공 성공. 자, 이안을 안정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왼쪽이에요. 블로킹 막혔습니다. 자, 필요했던 한 점 일단은 조선대가 가져옵니다. 언더핸드 지나갔고 시간차 공격 득점합니다. 박상훈 선수 지금 김영근 선수한테 노블로킹 상황 잘 만들어주면서 마지막 점수를 쌓으면서 한양대가 2세트까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김건우의 서브 1번 자리에서 어렵게 받아냈고요. 찍어 내립니다. 득점 성공 한양대입니다. 언더핸드 리시브 뒤로 뛰어났고요. 맞고 나갔습니다. 강우현의 서비스였고요. 없게 뜬 공을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강한 공격 따라가 봤는데요. 오, 살려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찬스볼입니다. 왼손 득점 성공.
정성원의 서브 힘이 실렸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심효승이 만들어줬는데요.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계속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좀 이게 결과로도 좀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김건우 선수가 또 풀어줍니다. 네. 현재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언더핸드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현진의 서브 받아냈고요. 달려왔습니다. 강력한 공격 마무리, 득점 성공. 김인영의 서브 강력했어요. 하지만 중앙에서 받아내면서 공격 이어갑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김인영이 받았고 직접 파이프 공격으로 이어갑니다만 떨어집니다. 득점 성공. 6번 자리 받아놓고 백토스로 이어갑니다. 슬쩍 떨고 났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대각선 득점 성공. 김인용인데요. 자, 떨어지는 건 커버 되나요? 자, 살려냈는데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 득점. 자, 맞고 넘었어요. 받아냈습니다. 조선대의 공격 파이프로 이어갑니다. 중앙에서의 마무리 김건우입니다. 코트 한쪽 끌어왔습니다. 뒤쪽에서의 마무리 다이렉트 킬 시도 벗어났습니다. 신준의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서브에 있습니다. 짧은 서브 백토스 그리고 적중합니다. 이현진입니다. 자, 김인영 왼쪽 보냅니다. 한양대 공격 스파이크 득점합니다.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각도를 좁혀놓습니다. 네, 조선대 서브. 자, 리시브 이후의 앞쪽인데요. 이준영의 득점과 함께 오늘 경기 3대 0의 스코어. 두 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자, 이번 3세트는 25대 23으로 결국에는 또 한양대학교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